오늘은 증명사진이 잘 나오는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저 지금 자세도 아주 꿋꿋하고 단정하게 하고 있어요. 정면에서 평면적으로 찍히기 때문에 너무 사실적으로 나와서 부담되고 어색해 보이기 쉽잖아요. 오늘 메이크업에서는 얼굴이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또 얼굴에 그늘진 곳 없이 화사해야 하고 대칭이 잘 이뤄지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얼른 해봅시다. 먼저 옷은 이렇게 배경이랑 다른 색으로 입었어요. 무늬가 있는 옷보다는 심플하고 깔끔한 옷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베이스부터 들어갈게요. 커버력이 좋고 살짝 매트함이 느껴지는 파운데이션을 선택했어요. 컬러가 정말 중요한데요. 목색이랑 많이 다르면 안 돼요. 톤이 너무 밝으면 얼굴만 동동 떠 보이겠죠? 이렇게 스펀지에 먼저 잘 먹였고요. 스펀지로 꽁꽁 두드리면서 커버를 열심히 할게요. 너무 글로시해서 광이 돌면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 보송하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얼굴의 안쪽 중심 위주로 두드려주세요. 바깥쪽까지 다 바르면 얼굴이 퍼져 보여요. 포저는 뭐야? 이마를 바를 때 이 미간부터 시작해서 점점 바깥쪽으로 퍼뜨려주세요. 파운데이션으로 다 커버하려고 하지 말고 톤만 맞춰준다는 생각으로 얇게 깔아주세요. 평소에는 잘 안 칠했던 이런 부위까지 꼼꼼하게 다 칠할게요. 제 피부톤보다 두 톤 정도 밝은 아주아주 밝은 컨실러를 사용할게요. 이렇게 손등에 덜어낸 다음에 퍼프에 묻혀주시고 얼굴 V존의 안쪽 볼에 도톰하게 칠해볼게요. 이 부위가 밝아지면 얼굴 앞볼이 차올라 보여요. 그러면 얼굴이 입체적으로 보이고 화사해 보일 수 있어요. 굉장히 뭔가 환해 보인다고 해야 하나? 굳이 밝은 파운데이션을 바를 필요 없이 이 부위만 밝혀줘도 돼요. 자, 이제 미간을 밝힐게요. 그러면서 이마 중앙 부위까지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남은 양으로 콧대도 발라주세요. 살짝만. 조금만 더 묻혔어요. 여기서 턱 끝에도 바를게요. 인중이랑. 만약에 이런 외곽 부위에 피부 결점이 있어서 커버를 해야 한다고 하면 지금 발랐던 밝은 컨실러를 사용하지 마시고 여기서 두 톤 정도 어두운 원래 내 피부 색깔에 맞는 컨실러를 사용해서 가려주세요. 왜냐면 이런 바깥쪽 부위는 어두워야 하거든요. 여기는 어둡고 여기는 밝아서 얼굴이 입체적으로 보여야 하니까. 제 다크서클은 붉은기가 돌아서 노란색 컨실러를 사용해서 가릴게요. 다크서클이 있으면 화사해 보이지 않겠죠? 꼭 가려주세요. 저처럼 붉은 다크서클이 아니라 그냥 어두침침한 다크서클이라면 핑크빛 컬러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이번엔 피치 컬러를 사용해 볼게요. 피치 컬러를 어디에 사용할 거냐면 칙칙한 입가에 바를 거예요. 제가 입가가 뭔가 색소 침착이 됐는지 굉장히 푸르딩딩 하거든요. 이렇게 소량만 브러쉬에 얇게 발라준 다음에 퍼프를 두드릴게요. 이번에는 스킨 컬러를 사용해서 눈에 띄는 큰 잡티만 가릴게요. 작은 잡티는 어차피 보이지도 않아서 내비둘 거예요. 그리고 후 보정이 있으니까. 쉐딩은 보완하고 싶은 부위를 집중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피부색이랑 너무 달라서 튀지 않게 해야 하고 그라데이션이 잘 들어가서 턴지지 않게 하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해요. 원래 피부가 전체적으로 붉은 피부가 아닌 이상 붉은기가 도는 쉐딩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플래시를 받으면 정말 눈에 띌 수 있거든요. 노란기가 많이 도는 쉐딩 컬러를 선택했어요. 선지지 않게 해야 하잖아요. 가장 바깥쪽 턱 라인부터 이렇게 꾹꾹꾹 누르면서 칠해주세요. 살짝만 더 묻혀서 이제 조금만 더 들어와서 또 꾹꾹꾹 칠해주세요. 묻히지 않고 소량만 묻어있는 상태에서 브러쉬의 전체적인 면을 사용해서 두드려주세요. 그러면서 얼굴의 안쪽까지 들어와주세요. 증명사진은 정면에서 찍기 때문에 정면에서 쉐딩이 보이냐 안 보이냐가 중요해요. 제가 지금 약간 눈이 빨갛죠? 방금 재채기를 해서 눈물이 나왔거든요. 여기만 칠하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생각보다 안쪽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셔야 돼요. 저는 딱 여기까지 이렇게 V라인으로 보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한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하지만 요즘에 보정이 잘 되니까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콧대 쉐딩은 아까 썼던 쉐딩 컬러보다 좀더 잿빛이 많이 도는 걸로 선택했어요. 잿빛이 돌면 정말 그림자 같은 음영을 줄수 있어요.
여기 미간 콧대에 바를 건데 너무 진하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너무 인위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인상이 환해 보이는데 방해를 줄 수 있어요. 너무 또 안쪽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면 약간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눈썹 바로 밑에만 칠해주신다는 생각으로 눈썹이랑 콧대를 같이 칠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눈두덩이까지 연결. 여기가 원래 이렇게 진한 분들은 굳이 안 해주셔도 돼요. 워낙 이쪽 콧대가 없어서 많이 들어갈 거예요. 얼굴에 따라 선택사항이 될 수 있어요. 콧대를 전체적으로 칠하면 코가 길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콧방울에만 칠할 거예요. 알파벳 U자를 생각하시면 편해요. 알파벳 U자 모양으로 칠해주세요. 이제 남은 양으로 코 밑에 인중에도 칠하고 입술 바로 밑에도 칠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새필 브러쉬로 바꿔서 애교살 바로 밑에도 칠해서 눈을 아래로 확장시킬게요. 화사함을 줄 수 있는 밝은 컬러의 코랄 색상을 사용할게요. 블러셔를 넣어서 아주 화사해 보이면서 생기를 팡팡 넣을 거예요. 너무 진하게 칠해서 인위적으로 보이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으니까 양 조절을 꼭 잘 해야 해요. 또 너무 인위적인 컬러의 오렌지나 핑크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피부톤마다 많이 다르긴 하지만 딱 그 중간이 코랄 색상을 추천해 드릴게요. 자, 눈을 정면으로 본 상태에서 눈동자 끝에서 쭉 내려오고 코끝에서 쭉 내려왔을 때 V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서 칠할게요. 톡톡 두드리면서 멀리서 거울 확인하면서 색감을 잘 파악해주세요. 자, 이제 눈썹을 그릴까요? 눈썹은 대칭이 정말 중요해요. 딱 정면에서 찍기 때문에 얼굴이 더 정확하게 잘 보이거든요. 좌우가 짝짝이면 너무 티나겠죠. 처음부터 펜슬로 세밀하게 그리려고 하면 좌우를 맞추기 힘드실 거예요. 먼저 섀도우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처음에 섀도우로 칠하는 색상은 제 머리색과 비슷하지만 살짝 더 연해요. 처음부터 진한 색으로 하면 틀렸을 때 수정하기 힘들잖아요. 자, 먼저 눈썹의 중앙부터 칠해주세요. 있는 눈썹 모양 그대로 따라가면서 먼저 틀을 잡는 거예요. 거울을 두 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작은 손거울로 가까이서 보면서 그리고 조금씩 그리다가 멀리 있는 큰 거울로 좌우 대칭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제 원래 내 눈썹 털에 맞는 컬러로 그리고 헤어 컬러보다 살짝 더 진한 컬러로 빈 부분에 털을 그릴 거예요. 연한 색으로 털을 그려봤자 멀리서 봤을 때는 비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진한 컬러로 털을 그리는 거예요. 비어있는 부분에 조금씩 칠해주세요. 처음부터 너무 다 칠하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 거울 보면서 눈썹이 너무 얇지 않게 그리고 있어요. 너무 가는 눈썹이면 눈이 또렷해 보이지 않거든요. 이제 머리색에 맞는 브로우 카라로 결 정리를 할게요. 아이프라이머를 먼저 발라서 섀도우를 바르기 전에 눈을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너무 진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음영 컬러를 먼저 사용해 볼게요. 눈두덩이 전체에 칠해서 눈의 깊이감을 줄 거예요. 이렇게 눈을 눌렀을 때 쏙 들어가는 라인을 따라서 그 부위까지 칠해주시면 돼요. 언더의 끝부분에도 발라주세요. 이제 좀 더 진한 음영 컬러를 사용해 볼게요. 너무 노랗거나 붉은 음영을 피하고 잿빛이 도는 컬러를 사용했어요. 사진을 딱 찍었을 때 너무 눈에 색감을 사용한 듯한 그런 느낌을 피하고 싶어서 살짝 잿빛이 들어간 브라운 컬러를 사용하는 거예요. 눈을 정면으로 본 상태에서 확장하고 싶은 부위까지 칠할게요. 눈썹 있는 곳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눈꼬리를 중앙 부위는 피해주시고 앞과 뒷부분의 눈매를 잡아주시면 돼요. 아래로 뜬 다음에 눈두덩이 아랫부분을 칠해주세요. 깔끔하고 선명한 눈매를 위해서 다른 색상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원래 그림자 같은 그런 컬러만 사용할 거예요. 증명사진은 오래도록 남는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메이크업이나 옷, 머리 스타일 이런 건 별로 좋지 않아요. 딱 눈매 교정만 할 수 있는 색감들을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경계지면 안 되니까 브러쉬를 힘 빼고 살살살 좌우로 움직이면서 풀어주세요. 그리고 언더 끝부분 중앙으로 오기 전까지 그 부위를 칠해주세요. 이제 가장 진한 색을 사용해 볼게요. 이걸로 눈꼬리를 조금 빼볼게요. 각도는 그냥 원래 내 눈매에서 일자로
섀도우로 먼저 작업하는 게 아이라인만 하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요. 아이라인만 딱 선을 그리면 사진 찍었을 때 딱 아이라인이 딱 보이거든요. 그거는 살짝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어서 진한 컬러로 먼저 밑작업을 해주세요. 앞부분에도 이렇게 라인을 먼저 그릴게요. 이렇게 칠한 거는 꼭 굳이 그라데이션을 열심히 해주지 않아도 돼요. 자, 그리고 조금만 더 묻혀서 언더의 끝부분에도 살짝만 칠할게요. 전체적으로 다 칠하는 게 아니라 속눈썹이 나 있는 부분에만 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쌍꺼풀이 살짝 여기서 또 끊기거든요. 남은 양으로 쌍꺼풀을 조금 더 이어서 그릴게요. 쌍꺼풀 이어 그리면 아래 봤을 때 너무 티나니까 살짝 풀어주세요. 진한 발색이 되는 젤 라이너를 사용해 볼게요. 제 눈동자 색에 맞춰서 브라운 컬러예요. 점막은 채우지 마시고 속눈썹 사이사이와 그 윗부분만 그릴게요. 꼬리는 일자로 뺄게요. 너무 길게 빼면 인위적으로 보이니까 조금만 뺄게요. 아까 비워두었던 점막 부위는 검은색으로 채워볼게요. 브러쉬를 옆으로 눕힌 다음에 꽁꽁 찍어주시면 편해요. 눈에 닿지 않도록 조심히. 점막은 좀 더 진한 검은색으로 채워져서 눈이 깊어 보이고 훨씬 또렷해 보일 수 있어요. 젤 라이너로 하지 않는 이유는 점막에 닿을수록 잘 번지거든요. 그래서 잘 번지지 않는 리퀴드 라이너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음영만 넣었으면 눈은 또렷해 보이겠지만 생기가 부족하죠. 그래서 언더 애교살에 하이라이트 펄을 바를 건데요. 중요한 점은 너무 반짝반짝한 글리터 펄은 안 되겠죠. 사진에 너무 허옇게 보이거든요. 스킨톤의 쉬머한 펄을 사용해 볼게요. 눈 중앙 부위까지 바를게요. 너무 하얀 밝은 컬러를 쓰면 눈이 부어 보이거나 인위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앞머리에도 발라주시면 눈매가 훨씬 시원해 보여요. 속눈썹을 강조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눈이 또렷해 보일 수 있어요. 인조 속눈썹을 붙일 건데 통짜보다는 가닥으로 잘라서 붙이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자, 이런 통짜 속눈썹을 이렇게 작은 가닥으로 잘랐어요. 얘도 이런 쪽가위로 딱딱딱딱딱 잘라서 하나하나 붙일 거예요. 사실 속눈썹 사이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가닥으로 붙인다는 게 많은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통짜 속눈썹을 3등분 해서 붙이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자, 이쪽이 붙인 쪽, 안 붙인 쪽. 그냥 속눈썹이 연장된 느낌만 줬어요. 자, 속눈썹을 이렇게 다 붙였고 이제 마스카라를 할 거예요. 매우 얇은 솔로 발라서 자연스럽게 풍성한 느낌을 줄 거예요. 속눈썹을 붙였으니까 안쪽에 꼼꼼하게 바를 필요는 없어요. 털의 끝부분 위주로 가볍게 발라주세요. 마스카라가 떡지면 사진으로 봤을 때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 언더 속눈썹은 가볍게 바를게요. 이제 입술을 발라볼게요. 자연스러운 혈색을 줄 수 있는 다홍빛이 도는 코랄 컬러를 선택했어요. 증명사진을 찍었을 때는 나의 전체적인 얼굴이 집중되어야 하는데 입술만 빨가면 시선이 여기로 다 집중되겠죠? 그래서 진한 발색은 하지 않을 거예요. 하루 그라데이션 하거나 스머지에서 바르지 않고 입술 전체적으로 칠하고 있어요. 입술이 또렷해 보일 수 있도록. 머리는 지저분해 보이지 않게, 아이고, 엉켰어. 깔끔하게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하면 끝! 요즘에 증명사진 찍을 일이 많을 때인데 제 영상 보면서 함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